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힘차게 2부도 텐션업을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2부는요, 패피쇼입니다. 이번 주 게스트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패피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패피쇼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말이죠. 이번 주 패피쇼는 패션테크 기업인 커버서먼의 이재호 대표님을 모셨고요. 이 커버서먼은 지난 2018년에 패션 브랜드 K22K 킥에서 런칭을 했고 킥의 대표 아이템이 목베개와 후디를 결합해서 이 필로우D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하셨고 이 필로우D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에서 300%의 펀딩에 성공하면서 와우. 그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커버서먼은 발열, 스마트 원단 개발에 나서서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에서 또 출사표를, 무슨 표? 출사표를 던졌고요. 아하. 자세한 내용은 지금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션 테크 기업이죠. 커버서먼의 이재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바가나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그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과 팟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께 셀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도 고맙네요. 예예. 편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커버서먼 이재호입니다. 네. 저희는 약간 패션 테크 기업이고요. 브랜드는 키크랑 필로디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원단을 개발하고 그걸로 필로디라는 상품을 이렇게 목베개를 결합한 후드를 런칭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카이스트 박사님을 이제 CTO로 모셔서 발열 원단과 쿨링 원단, LED 원단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패션 테크 회사입니다. 오~ 네. 제 소개는 테크. 마음에 드셨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괜찮았죠? 따로 네. 하길래 또 네. 아니요. 그래도 제가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MC 아니, 잘못이에요. 네. 스타일이 아이돌스럽지 않습니까? 네. 와, 어렵게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해드려야죠. 아니, 아이돌 느낌 나잖아. 사실 아이돌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약간 체육인의 느낌? 아, 네. 굉장히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 근데 얼굴은 되게 아이돌스러운데 몸은 뭐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움직여야 되나요? 뭐야? 옆에 앉으면 되게 웃기겠다. 네. 아무튼 네. 이재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딱 이 애티튜드가 되신 게 설날 지났다고 저희 또 처음 보는데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양말이고요. 예.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원래 여기 앞에 봉제가 들어가요. 발목 윗부분에 근데 여기가 손봉조라고 해서 일일이 장애인들이 손봉을 해서 끼우는 봉제 작업이 이 손봉조라는 기술인데 예. 그래서 그 윗부분에 발이 편하게끔 봉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발 윗부분, 발가락 윗부분에 네. 아무튼 이게 신으면 편하다는 거죠? 너무 편하죠. 이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판매 안 하고 있고 그냥 선물용으로 제가 제작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는 다음이니까. 네, 참 좋습니다. 아, 이런 분이 없었죠? 네. 예? 이런 분이 없었죠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저도 덕분에 남자용 양말을 신게 되었습니다. 잘 때 신고 자면 아주 좋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이것도 테크였잖아요. 결국에 뭔가 남다른 테크 기술이 좀 패션이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죠. 아닌 것 같은데. 테크더라고 기술적인 대중적인 사실 그런 건데 네. 고급 아이템에만 들어가는 지금 하시는 게 아, 전 지금 하는 거는 그렇죠. 커버서먼은 언제 이 설립을 하신 겁니까? 2017년 12월에 설립했습니다. 회사를 그때 설립을 했고 그 전에는 원래 의류 개발을 계속 하다가 좀 더 이제 구체화되면서 법인 설립을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버서먼 전에는 뭐 하셨어요? 제품 개발을 많이 했고요. 저는 산업 디자인 전공이라 이런 특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개발을 많이 해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 여기 전문가 이쪽 계셔서 예. 두 분이서 뭐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업 개발에서도 패션 쪽으로? 아니 패션 쪽이 아니라 원래 산업 쪽 그냥 산업, 산업 디자인 쪽 산업 디자인 뭐 이런 제품들 디자인 맞아요. 아 그런 걸로 하셨다가 네, 뭐 휠체어나 아니면 높낮이 책상 이런 것들 뭐 드릴용 뭐 안전 커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했었었는데 패션 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네요. 네, 그래서 이쪽 업계로 들어온 거는 이게 지금 제품을 갖고 오긴 했는데 바람을 불면 네. 이 원단이 부풀면서 목베개가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일반 후드인데 목베개가 돼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후드를 갑자기 가다가 졸릴 때는 쿡 불어가지고 네 길거리에서 가다 말고 버스에서 네. 보통 학생들 장시간 버스 출퇴근 요때 딱 특히 비행기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을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아 많이 매출이 아니 그건 아닌데 기대한 이상보다는 왜냐면 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행용 상품으로 개발을 한 건데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 근데 오히려 저는 일상용으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버스 한 시간 거의 서울에서 뭐 한 시간 뭐 그냥 가잖아요 한 시간 두 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딱 이렇게 딱 기대 잘 수 있는 거 뭐 어떻게 갖고 다녀 이거를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회사는 좀 안 돼요 사장님 보시니까 아 근데 요즘 조금 IT 업계나 이런 애들 좀 캐주얼하게 입으니까 후드를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제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되게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88년생입니다 38년생 됐습니다 34 예예 좀 나이 먹었네요 젊어 더 아니 저는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그 정도는 좀 또 호응을 못 하겠네.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정확하시니까 그냥 워낙. 정확하게 보니까. 아니, 뭐 20대, 20대 후반 같아 보이긴. 남자들 나이를 못 알아보네. 잘 온 거 없네요. 저는 30대 선물 초반 정도까지 생각했습니다. 30대 초반. 그래서, 아, 선물 받아서. 여기도 관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40대 초반인데. 엄청 동안이시죠. 거의 20대로 보이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러면, 아, 창업이 그렇게 이른 건 아니었군요. 네. 창업이 이르진 않은데 창업은 지금 7년 차. 7년 차인가요? 네, 그러면 이르네요. 네. 정정하고 가야지. 어딜 가요 지금. 네? 정정하고 가야지 내 얘기를. 넘어갑시다. 그럼 대학 때 졸업하자마자 거의 창업을 했네요. 거의 바로. 그러네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바로 했습니다. 그때 아이템이? 그때는 이제 드릴 커버라든지 이런 특허권을 좀 그런 쪽으로 개발을 먼저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회사가 지금 탄생이 됐습니다. 이 패션 쪽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까 설명하다가 지금 끊겼는데 그 공기 주입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 기술이 재밌는 건 그냥 패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의 융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인 거죠. 네. 그러니까 테크잖아요, 결국에. 네, 네. 네. 그래서 단순하긴 한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 너무 좋죠. 이 바람을 입으로 넣는. 네, 입으로 넣는데 왜냐면 입으로 넣고 그다음 바람을 빼기도 되게 쉬워요. 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한번 보죠, 뭐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장점이라면 아직 안 봤지만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저 옷을 맨날 입을 수 없다는 거야. 왜? 아 맨날 입을 수 없잖아요. 빨아야 되고 뭐 어떻게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두 개 사면 되잖아요. 맨날 쓰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아 근데 정말 제가 학생이거나 출퇴근을 버스나 이런 데 다니고 하면 잠깐 눈 붙이고 할 때 편하게 이렇게 공기 살짝 넣고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후드 많이 입으면 보이지 않을까요? 버스에서 하면 제가 입으면 좋은데 사이즈가 좀 작은 거라서 그래서 원래 입고 그럼 우리 퇴근하면 한번 입고 오죠 좋습니다 입는 김에 치시죠 그냥 잘 챙겨 실속적이야 왜냐면 저는 비행기 탈 때 필수품이 진짜 목베개예요 필수품인데 이거 런칭을 할 때 미국에 먼저 갔는데 네. 제가 이거를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끝까지 올려주시는 그거를 올렸어요. 비행기에서 이제 에어를 불고 있었는데 지나다니시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쵸. 더 물어보겠다. 이거를 제가 불어도 괜찮을까요? 예예. 예, 한번 물어보세요. 네, 조금 이제 모양새가 제가 편안이 좀 약해요. 아 네. 네네. 네. 이렇게 조금 여기에 주입구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침을 제가 묻었던 거라. 예. 우와 벌써 나오네. 뭐죠? 네네. 좀 풀어줄게. 지금 두 번 정도 멋지다.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괜찮다. 이제 뒤에 지금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 목베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원단이 붙은 겁니다. 이게 원단이에요. 그러네. 완전히 특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목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목 모양이 다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예. 기존 목베개를 사용하면. 금형으로 다 틀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그렇죠. 신체에 맞는 목베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목이 얇은 사람은 바람을 많이 넣으면 되고 적게 넣으면 되고
이게 왜냐면 원단이 부풀기 때문에 이게 팽창이 돼. 원단이 부풀. 나 같은 사람이 안에 들어 있는 줄 알았거든. 이게 아.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예. 저는 약간 사무실에서 잘 때 이렇게 못 자고 그냥 이렇게 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자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뭐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있으니까 이게 안 꺾이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자도 돼. 제가 보니까 계속 뭐 칭찬 일색인데. 어, 예. 단점. 어, 아니 단점이 아니라 겨울에 네네. 추울 때 후드 많이 입잖아요. 세워 기스 세우듯이. 어, 바람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면. 네. 어, 되게 보온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좀 될 것 같아. 네.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쓰고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네. 그리고 그 에어가 들어갔다는 거는 단열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지금 패딩을 만들고 있어요. 에어 패딩.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든 생각이 아, 네.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좀 왜소하거나 아니면 아... 여성분들 중에서도 좀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아, 네. 바람을 좀 넣어서 좀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새겨들어요. 예. 그런 효과도 나올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체형 보정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바람을 이런 데도 넣어도 되겠다. 어, 네. 그래서 똑같이. 저희는 이 기술을 적용해서 물에 뜨는 수영복, 그러니까. 물에 뜨는 래쉬가드랑 네. 네. 그 다음에 에어 패딩 이런 거를 그러니까.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아까 발열 원단 이런 거 개발한다고 생각한다.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바람을 또 뺄 때는 네. 어떻게 뺍니까? 그냥 열고 그 다음에 네. 주입구를 그냥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눌러주시면 빠져요. 그냥 바로 빠져요. 그냥 바람 빠지는 것도 빠르고. 형이 가격이 나가니까 좀 벗어요 빨리. 네, 대표님 좀 안전불제해가지고 방송을 못해요. 궁금하기 힘들어. 아니요. 실제로 네. 가격 같은 이게 한 얼마나? 지금 이게 99,000원. 이분 지금 만원 이하로 소개하시는데 네. 지금 10배 보시면 10배. 저만은 맞지 않지만 핫딜이 나올 때 저도 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애들 사주면 좋겠다. 학생들 되게 좋아. 아, 괜찮네요. 근데 사실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여행객들을 위한 네. 필수 아이템으로 좀 개발을 하셨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실제 이게 어디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주춤한 사례요? 아니 유통 뭐 사이트에서 뭐 아 이거요? 네. 지금 이거는 최근에 12월 달에 그 아마존에 입점을 했고요. 아마존에? 네, 지금 아마존에. 이게 좀 외국 애들이 좀 그쵸, 외국 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라. 네. 그래서 아마존에 입점을 했고 킥스타터를 두 번 성공을 했어요. 네. 네 그다음 와디즈도 최근에 런칭해서 와디즈에 성공하고 최근에 자사몰을 오픈했습니다. 자사몰 오픈. 네, 자사몰 오픈하고 지금은 아직 아무 편집샵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또 지금 다른 편집샵하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입점을 어떤 식으로 할지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활발하게 마케팅한 네.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거여가지고 저는 이게 후디라고 생각했던 게 그 우리 맨투맨 티처럼 이렇게 네. 지퍼 없는 거 네. 그걸 생각해서 매일 갈아입어야 되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지퍼 있으니까 이거 그냥 들고 그렇죠. 다니다가 바로. 위에 계속 입고 네. 버스 타고 위에 입고 지하철 타고 이게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 아이템이 커버서먼의 첫 번째 아, 키크라는 브랜드가 원래 이 제가 입고 있는 브랜드가 첫 번째 브랜드고요. 네, 이 브랜드는 이제 이번에 그 저희 기능성 원단을 통해서 런칭한 제품입니다. 패션테크의 1호가 네, 1호 아이템인 거죠. 네. 지금 뭐 런칭하고 나서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아, 좀 좋은 소식은 2월 16일부로 그 글로벌 명품 브랜드랑 그 한 6월 달부터 연락이 왔고요. 그런 명품 브랜드가 이 아이템을 보고 네. 연락이 와서 NDA를 맺고 저희가 이제 납품의 공급 계약을 최근에 성사시켰어요. 그 브랜드가 뭔지는 얘기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힌트만 한 글자. 중간이라도 돼요. 중간. 첫 글자 아니어도 돼요. L? 네. L? L? 네. L이라고요? 영어로 L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글로 L이 들어가는 거예요? LG 패션에서 연락이 왔다고. LG 패션이 뭐야? LF 패션이지. LF 패션. 성관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 근데 저는 패션 테크 생각한 적 없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원단의 스마트가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좋은데 앞으로 이거? 저는 시장상 알았어요. 예. 우리 바가나가 너무 좋아하는 필러우디를 좀 살펴봤는데 예. 사실 제가 그 IR 자료를 좀 보니까 아, 예. 그 셀럽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그 풍성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네. 다 좀 아시는 분들입니까?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네, 그냥 이렇게 소개받아서 제품만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연예계 인맥이 좀 화려하시던데 그 근로가 왜? 아닙니다. 아니, 예. 네, 그냥
주변에 친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쪽 이런 거 연관이 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업적인 거나 뭐 일적으로 연관 없고요. 그냥 네. 친분만 이렇게 많이 쌓아서 네,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창업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업 간의 이런 소통, 그다음에 셀럽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 이런 것들. 근데 패션 하면은 당연히 네. 셀럽이 또 빠질 수가 없죠. 네, 빠질 수가 없죠. 네.